안녕하세요. 자연과 인간의 짝퉁 자연인 한국 화가 산돌입니다. 오늘은 자연 그리기 9강 소나무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실까요? 소를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보면 이렇게 바늘 같은 잎이 보이고 또 솔의 실루엣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솔잎을 그리겠는데요. 솔잎을 그리자면 먼저 1번과 같이 솔의 클로즈업한 모습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바늘 같은 잎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듯 그려주는 방법입니다. 약간 보수적인 방법이죠. 그래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솔잎을 좀더 과감하게 뭉쳐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산모법을 써서 농담을 주면서 솔잎의 형태를 크게 보고 그려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앞서 보신 사진의 실루엣처럼 솔잎의 전체적인 느낌을 그려주는 방법입니다. 과감하게 생략과 단순화해서 그리는 방법이죠. 생략과 단순화 생각나시나요? 제가 4강에서 한국화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개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거기서 기운 생동과 생략과 단순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안 보신 분들은 가서 보고 오시기를 권합니다. 이 생략과 단순화를 시켜 좀 더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주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죠. 소나무 그림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거의 이 세 가지 방식을 많이 사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또 그 외의 방법도 있겠죠. 네, 줄기를 그리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굵은 줄기는 소나무의 껍질을 살려서 거북등 무늬처럼 거칠거칠하게 그려줍니다. 산모법을 사용해서 먹을 조절한 다음에 붓에 측필로 그려줍니다. 좀더 멀리 있는 중경의 소나무를 그릴 때에는 좀더 작고 단순해집니다. 가지의 모양이 소나무의 상징적인 특징을 잘 강조되게 그립니다.
아주 멀리 있는 원경의 소나무는 아주 단순하여 점을 찍듯이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를 새한 사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잘 견딜 뿐만이 아니라 추운 겨울에 더 빛이 나는 새의 친구란 뜻이죠. 네, 이것은 시련 중에도 변치 않는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선비들 사이에서 즐겨 그렸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어려운 시기일수록 잘 참고 견뎌야 따뜻한 봄이 올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요? 소나무는 참 많은 분들이 즐겨 그리는 소재입니다. 소나무만을 그리는 작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의 그림을 검색해서 많이 보시는 것도 안목을 넓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제 10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